제이홉. 진짜로? 제이홉. 어 그래서 어. 뭐 사는 제이홉. 제이홉. 샤리기 스튜 예비. Hey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your channel and BDS members talking about the family part 1. ये चैनल नया सासे ठीक है ये गाइस हमारे सब्सक्राइबर ने कहा था ये जाकर करो मेंशनिंग द फैमिली ठीक है वीडियोस कर रहे होंगे भी अभी देखते हैं मुझे एक मेमोरी याद है बस एक वीडियो में जिसमें चिमिन की मॉम का फोन आया था और वीडियोस रन एपिसोड में था उसका डबिंग वर्जन नहीं दिखा ओरिजिनल वाला हमने नहीं दिखा तो मुझे सिर्फ वही याद है ज्यादा तो अभी देखते हैं और मुझे वीडियोस फैमिली में मतलब मैंने टायंग के मम्मी पापा की पिक देखी हुई है रील्स में इंस्टाग्राम पे चेयॉप की सिस्टर की जब वेडिंग थी तो ऑब्वियसली पिक्चर्स तो लीक हो रही थी अलग ही बैंड था तो मैंने वो भी देखी थी मैंने सारा कुछ देखा वो इलीगल डैम थग लाइफ मतलब देख रहा था एक बनता ही था ठीक है मुझे बट सॉरी तो हैशटैग थग लाइफ हो जाए क्लियरली बहुत बड़े हैं ठीक है क्रिमिनल्स चौक बट फिर भी लिख देना क्रिमिनल होना कुछ चौक की बात नहीं मैं मजाक किया ठीक है ये नहीं भी पंजाबी गानों की तरह हाँ केस चलते ही कर देता हूं कल ठीक है समझ गए सो विदाउट वीडियो ELE 씨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비 오빠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나가 있는데 만약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 저는 정국이요. 정국이. 네. 범죄예요, 형. 왜? 누가 쳐야 돼요.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누나가? 누나가 빠른 90년생입니다. 비용, 비용. 정국 씨는 본 적 있어요? 90, by the way, 90s. ये नहीं कहा उसने 90 ईयर ओल्ड पता नहीं क्यों फर्स्ट है मैंने पहले में सोचा जब चलो माम इन्नायो साथे चोई नुना가 정국이를 엄청 좋아해요 아, 아 실제로 네. 네 제가 몇 번 봤는데 제이홉에서 머리만 깁니다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 까무집니다 미인이시라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예쁘다 근데 되게 이쁘세요 네. 진짜 이쁘세요 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네 근데 되게 이쁘신데 우리 그 특별한 날에 아 비사리 이제 방송가 아가르 인디아메 아 선지겨 이게 저러 moving on 저 동생도 오늘 생일이거든요 아 진짜? 네 1년 만에 처음 알았어 김아미의 아 그렇죠 네. 진짜로? 그 여동생도 아미라는 아 당연하죠 네. 아무튼 그 좋아. 그래서 이제 제 가족과 친구들의 생일이 같이 있는 야 정말 특별한 날이고 하나 둘셋 오 여기 친구 한거 봤기 때문에 जंकू का ब्रदर भी है मुझे अभी पता लग रही चलो क्या जिमिन पीछे जिमिन है ना वो क्या है सर अच्छा वो अच्छा निशुगा है <다 완전 지금. 웃음> 야, 너만 이게 못한 거야. 나 지금 하고 있어요? 형, 형. 형, 그거 안물어요, 안물어요, 안물어요. 생물도 들어있어요? 네, 생물 있습니다. 형, 그,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그게. 진짜로? 네. ये लास्ट वाला ऐड ऑन अच्छा अच्छा शोल्डर कितने चौड़े हैं मस्के दिशियो 뭐야? 선물이야? 엄마가 싸주셨어요. 와 미쳤다 와. 종구야 오늘 아침이다. 오케이. 어머니가 다 직접 싸신 거야? 진짜? 야,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다행히 몸이 진다발. 아들들을 위해 이렇게. 사비기 몸이 진다발 그치. 이게 엄마랑 똑같아. 몸이 소비.
#.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막 어머니 막 보여. 민경이 엄마랑 살짝.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TV보다 물만두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동생이 나와서 여동생이 있거든. 카피 뼈바리. 얘 문제 받아야 이게 열 이식일 만한 얘기. 여동생 있다면 나에게 여동생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말. 하나 둘 셋. 재민이 형. 저 지민이. 재민이 형. 저 지민이. 지민이 딱 지민이. 나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안 들어볼까요? 일단 지민이는 원래 순수한 애. 애 원래 착해요. 그리고 좀 제 여동생 있잖아. 착하고 진짜 착하고. 너무 착해서 일단 다 받아볼까봐. 그래서 소개시켜 줄 거예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우입니다. 네. 제가 이 기분을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 저희 친누나가 옛날에 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진짜 너 시스템. 되게 제 친누나 공부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어디로? 한 3년 미국으로 갔었고, 그리고 한 4년 정도 호주에 있었어요. 유학파네. 네, 그래서 유학파. 굉장히 공부를 잘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너희 누나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또 빨리 해가고, 씨. 제가. 누나랑. 네. 이 기분 정말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조금 자극을 주려고 네, 했던 그렇죠. 건데 본인이 받기에는 네. 되게 차별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를 갈고 누나도 춤을 좀 쳤던. 약간 미워했을 수도 있고. 누나요? 하, 그렇죠. 누나가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 있었어요. 진짜 믿겠다. 그때가 정말 절정이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 네, 아우. 그럼 밥 먹으면서 막 춤추고 그랬어야죠. 아, 딱 이. 그렇지. 기억나란 말 무슨 아줌 봐 이런 식으로. 기억나는 거 알아. 누나 뭐예요? 이 지나빈이 어디까지? 의상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네. 아들은 또 Asian strategy. 그러면 닥터. 누나 씻고. 그러게요. 아, 네. 저도 그런 차별 받았었. 나 그리고 드레스 예스. 필름. 무제 고생이 왔다 왔네. 무제 고생. 무제 받았네. 저라 moving on. 저희는 저희는 그 어렸을 때 저도 형이랑 저랑 갭 차이가 컸어요. 형은 항상 회장을 했고요. 지금도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지금도 대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회장만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형만 이뻐하셨었어요. 근데 지인 씨 되게 잘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를 갈고 정말 잘생겨지겠다. 기드님. 아빠한테 전화 아직. 그래서 태어나. 헬로. 네, 아버지. 나 이제 노르웨이 가. 부럽지? 부럽네. 나 지금 나 비행기 타러 가. 가리 가래?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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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올게. 그래 잘 갔다 오고. 말하세요. 저희 누나가 원래는 정국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샤리 기스키우 예비 지민이를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뭐 지민이 정도면 뭐 되게 매력도 있고 지민 베시클리 자다 될 거 해. 되게 지민 기 디만드 카피 해. 저희 누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지민이를 더 사실 듣고 싶네. 저 사랑합니다. 그런가요? 지민이 돼요. 지민아 니네 지민아 인터뷰어라 좀 막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선수 때 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얼주 있다고 알려줘요. 선수 때라도 그냥 거기에 봐요. 저는 찾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보거든요 항상. 근데 막 엄마가 나 봤다. 형 넌 날 봤다. 넌 날 봤다 없어요. 나 못 봤는데 야 어떻게 못 봤는데 내가 아! 야! 정진아! 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못 보냐고 이래서 나를 뺀건데 엄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지민 거기 하시게 되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눈에 띈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해. 그냥 막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 자리에 저번에 젠키 머미
Imagine. 근데 저희 아빠가 담배 피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빠한테 영상 편지 하나 알려줄까요? 아빠, 담배를 끊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전자담배를 사시든지 끊든지 하세요. 나중에 그때 자꾸 여기에 우리가 지금 너무 쌓이고 있다고요. 이거 딱 방송 보시고 담배를 끊으시길. Good message from Jungkook. 끊을 끊기 dad. 그래서 원래 저가 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막 뭐라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고 싶다는 확고한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연예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니까 오글거리는데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고 싶다 이라는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다들 이제 어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너무 확고하게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허락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도 뭔가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막 뭐라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돼 뭐 좀 해야 돼 이렇게 막 뭐라를 하다가 제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귀여워. 하, 지민의 parents부터 집에 starting see मतलब उसका dream था उसके parents भी supportive थे फिर आ गया कि fulfill भी हो गया. 열일 안 하냐 라는 뜻이 뭔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냐. 아무튼 친구들이 막 한참 좋을 나이인데 네가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진영이나 뭐 멤버들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동생한테 형이 뭐라 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과했었죠.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 비꼬듯이 얘기 안 했어요. 이 하고 싶은 거 해. 미안했다, 형이.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피시다가 끝나셔가지고. 아버지 2년생 어떻게 되세요? 최임 1년생이에요. 같아요. 왜? 아이샤 예비 있구나 이게 한살 7년 저희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결혼 제일 일찍 하시긴 했어요. 저희 아빠 지금 연하분이시거든요. 어머니보다. 아 몇 살 연상이신데? 두 살 연상이시죠. 러브 스토리 들었어? 어머니가 꼬셨죠. 어머니가 아빠가 잘생긴 러브 스토리 들었어? 라선 어머니가 꼬셨죠. 어머니가 아빠가 잘생겨가지고 그걸 꼬셨대요. 아 진짜? 네, 엄마는 좀 적극적이고 그렇죠. 엄마가 훨씬 더 파이팅이 좋고 파이팅이 넘쳤죠. 루티가 요즘 이제 장고급이 돌아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굉장히 인기래요. 반찬처럼 그 최고의 요리 비결. 맞아. 그 어르신들이 많이 봐가지고 진짜 좋아하지. 어르신들이 튀기 많이 알아보죠, 요즘. 난리 났고 그 사우나 가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알아봐. 한 번은 우리 집 아파트 밑에 사우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우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분이 오셔서 이특 씨. 이크맨다. 그러는 거서 아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시카미. 우리 아들도 연예인. 미리스만의 You have the BTS member talking about their parents. मुझे तो कोई BTS नहीं दिख रही. आ जिसने वीडियो बनाई है या तो रेसिज्म है या पता नहीं क्या है किसको लगा ये BTS है. मैं कमेंट देखूं.
이제는 내 키는 언니 한테 다갈라. 키스는 내 까이니. 사비 발레. 미디어 디그리, 아고 무지던 네. 디그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이홉 아빠입니다. 확실해? 들었어. 근데 방탄소년단 했는데 생방송에 시간이 없는 거야. 한 명 한 명씩 멘트를 하는데 제이홉 호비가 멘트를 안 하는 거야. 아까 나는 아시아 이 운기 소리 되게 BTS, but 여기서 BTS member talking about the family 하나 था ना. 또 이 거의 or 찰로 देखते हैं अभी अभी देख लेते हैं. 좀 적극적이 뭐. 그렇죠. 엄마가 훨씬 더 파이팅이 좋고 파이팅이 넘쳤죠. 사실 요즘 우리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인기래. 맞네, 타이틀 까니. 최고의 요리 비결. 맞아, 맞아. 그 어르신들이 많이 봐가지고. 진짜 좋아하지. 어르신들이 튀기 많이 알아보지 요즘. 난리 났어, 난리 났고. 사우나를 가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알아봐. 한 번은 우리 집 아파트 이렇게 사우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우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분이 오셔서 이특 씨죠? 이러는 거서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되게 연기한다. 아 우리 아들도 연예인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이홉 아빠입니다. 그러시고 진짜 제이홉? 진짜로? 제이홉. 그래서 사르 제이홉. 제이홉. 내가 이렇게 감이 이제 너는 허지 제이홉. 진짜로? 제이홉.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요. 뭐에 들어갈까? 아 우리 호비가 슈퍼주니어 형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 선배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들도 오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 착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확실해? 어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는데 며칠 뒤에 밑에서 어머 이득 씨 안녕하세요 또 운동하러 오셨구나 어머 운동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나 호비 엄마 나 호비 엄마 아,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 근데 옆에서 딱 갑자기 어머 엄마. 이특 씨구나 이특 씨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나 호비 이모 호비 이모 제이홉 진짜로 부모님들이랑 더 많이 친해진 거야. 어머님이 집에 놀러 오라고 진짜? 밥 해주고 싶다고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 나도 저 호비 어머니 연락처 있고. 아 그래? 호비 연락처는 없는데 연락처는 없어. 가족분들이랑 난 친해졌다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제 시상식 MC를 보러 갔는데 방탄소년단 대사를 딱 담아. 대사 방탄소년단 했는데 생방송에 시간이 없는 거야. 한 명 한 명씩 멘트를 하는데 제이홉 호비가 멘트를 안 하는 거야. 아까 나는 나 부모님이랑 친한데 그 상황에서 나는 거기서 생방송인데 아 괜찮아요 시간 괜찮다고 우리 호비 멘트하라고 그 생방송으로 그대로 다 나가서 제이홉이 멘트를 또 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미 감사합니다. 제이홉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이홉 씨도 네 우리 네, 축하드립니다. 제이홉 씨. 네, 아미! 감사합니다. 슈퍼주니어 정말 감사합니다. 형, 감사해요. 아버님이랑 친해요. 네. 예만 다 해줄게요. 제이홉 남 해. 난 말만 좀, 말도 못하냐. 아싸, 하이. 오늘의 클립 인클리드 가디. 하라키 메소라 사람은 BTS 감. 온기 패밀리 기 클립 디바리 에 인클리드 가디 반티티. 카페 식타이 에발라. 오발라. 웃네. 데코, 제이홉, 김아미오, 사라 패밀리 인세 펠레 밀게. 하나. 또, 카히나 카히, 레디디 다비. अच्छी बात है पहले मिल गए उन्होंने जान पहचान कर ली और जब जेहोप की बारी आई तो उसने कहा समझ रहे हो अगर आप रिलेट करोगे तो उसने कहा भी हाँ जेहोप आप भी बोलिए एंड में मतलब अगर ना मिलते तो उसको उसने था ना मन में सोचना था भी जेहोप की फैमिली बहुत चीज है ना सारा कुछ तो इससे हमें पता लगता है जो कुछ होता है अच्छे के लिए होता है. टुडेज ज्ञान विद एस मैं सोच रहा हूँ मैं कि मोटिवेशन चैनल ही ना खोलूं कि बट अना समझ रहे हो मैं डीमोटिवेशन चैनल खोल सकता हूँ. और असल इमेजिन मतलब मैं जल्दी कर सकता हूँ डीमोटिव लोग ही कर मोटिवेशन कैसे आप कैसे मतलब जोश मैं उल्टा डीमोटिवेशन वीडियो आपसे कुछ नहीं होना आप जिंदा ही क्यों हो. सॉरी मैं जोक कर रहा था ठीक है. सो थैंक यू गाइस मतलब हाँ काफी अच्छा था. बीच में कुछ क्लिप्स भी चीजें बातों सेम पे हो रही थी बट वो डिफरेंट क्लिप्स सो ठीक था. ये वाली अच्छी वीडियो थी काफी कुछ पता भी चला और लास्ट वाले क्लिप थोड़ा ज्यादा ही वो कर दी ना वो काफी ज्यादा अच्छी थी अगर आप सोचे तो.
So, thank you guys for watching. Please like, comment, subscribe. I'll see you in the next one. Goodbye.